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열렸습니다. 관내 임업인들이 모여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지 10개월 만에 청양군이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청양군에 기부한 사람은 1,700여 명으로 1인당 평균 기부금액은 17만 원대입니다. 청양군 보육교직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보육교직원 한마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과 양성평등교육, 화합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산동지역 노인건강아카데미가 종강했습니다. 정산도서관에서 열린 종강식에 그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양군 임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열린 건데요. 관내 임업인 5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습니다. 행정구역 전체 면적의 66%가 임야로 이루어진 청양군. 그만큼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지역 임업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하기 위한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 만큼 관내 임업인 500여 명이 참석해 노래자랑 등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부는 임산소득이 300억에 육박하는 전통적인 임업군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외받아온 임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올리고 앞으로 다가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유치를 우리 임업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자 본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내에서 생태자연도 비율이 가장 높아 충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청양군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은식물원에 8천여 종의 식물 유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충남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접근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마음대회에 참석한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이 도산림자원연구소 최적지임을 강조하면서 2029년까지 비봉산 일원을 선도산림 경영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를 고은식물원에 반드시 유치해서 우리 임업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즐기는 좋은 축제장을 만들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와 함께 김 군수는 주요 성과로 청양산채 융복합 산업화 사업과 산채가공센터 준공 등을 꼽았습니다. 청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지 10개월 만에 목표액 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청양군에 기부한 사람은 1,758명으로 1인당 기부액은 17만 1천 원입니다. 기부 지역은 충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28%로 뒤를 이었습니다. 답례품으로는 쌀과 지역 상품권, 한우 국거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양군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가 최근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그대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보육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양성평등교육, 화합행사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 보육유공자 14명에게는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는 국공립과 법인, 민간 등 5개 분과 보육교직원의 화합을 위해 청양군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산동지역 노인건강아카데미가 종강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16일 정산도서관에서 노인건강아카데미 종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가 주최했으며 노인건강아카데미에 참여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종강식과 함께 2부에서는 정기룡 강사의 100세 시대 변화와 관리를 주제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